다음 뉴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폭등했던 계락 가격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전날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 가격은 8,027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AI 역발생 여파와 설 성수기가 겹치면서 한 판에 평균 9,000원대로 상승했던 계란 가격은 수입 계란 및 비축 물량 등 공급량이 늘면서 2월 10일에는 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서서히 가격이 오르면서 3개월 만에 8,000원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1.3%나 높은 가격입니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한 판에 최고 10,05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 역시 2월 중순께 1,600원대로 떨어졌지만 다시 2,000원대로 넘어서면서 16일 현재 2,159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오름세가 유통업계에서 계란에 대한 일종의 과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